일본 기업들의 영광이 오래가지 못한 이유. 일본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다음 코드가 들어있는데요. 바로 뭐지? 모노즈쿠리 정신입니다. 모노츠크리. 아, 모노즈쿠리가 맛있겠다. 뭐죠? 모노즈쿠리 뭐냐면 제가 한국어로 딱 맞는 말을 찾기가 정말 이제 쉽지는 않은데요. 예를 들면 그 혼신의 힘을 담아서 최고의 물건을 만든다. 장인정신. 네, 장인정신 딱 그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모노즈쿠리. 일본 사람들의 모노즈쿠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 여행을 좀 일본을 좀 여러 번간 적이 있었는데 100년 넘은 가게들이 진짜 진짜 많죠. 많더라고요. 한 분야에서 되게 고수가 되는 걸 맞아요. 인정해주고 아직까지도 유지하시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아직까지도 맞아요. 현장에서 네, 일을 직접 하고 하세요. 계시더라고요. 사실. 일본에서는 보통 우리 이제 제조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. 그 제조업이란 말 대신에 이제 모노즈쿠리라는 말을 씁니다. 모노츠크림. 루미코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제조가 아니라 물건 만들기에 혼을 불어넣는다 뭐 이런 의미고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100년이 넘는 기업이 한 3만 3천 곳이 넘고요. 심지어 1000년이 넘는 기업도 천년? 한 7군데 정도 됩니다. 뭐 하는 기업이에요? 천년이 넘는 약간 벌써 임대주가 천년이라고 하면 쿵푸팬더에 나오는 우동집 그런 거 아니에요? 그죠? 콘고구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. 이 회사는 콘고구미, 네. 뭐 하는 회사예요? 그 신사라든지 절을 짓는 건설 회사인데요. 건설 무려 회사가? 1400년 됐습니다. 1400년? 그러면 우리 죄송한데 고려 시대 때 대신라 고구려 삼국시대 삼국시대 때 만든 회사가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고요? 2005년에 한번 파산을 해서 지금은 이 다른 자회사로 편입이 됐긴 했는데요. 아무튼 콘고 가문에서 이 기업을 유지한 게 1400년. 맞아요. 제가 모노츠크리가 얼마나 이제 대단한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엄마가 네. 그 칼을 주문을 하셨어요. 근데 장인한테. 칼 하나가 한 3, 40만 원 정도 하는 거였는데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예약을 했는데 한 6, 8, 6, 7개월 기다렸다가 6, 그것도 무조건 1인 하나예요. 하나만 칼안 주문할 수 보는 있는 거예요. 일본 칼은 저는 사봤는데 진짜 너무 정말 좋아요. 좋아요. 하지만 이 모노즈쿠리 정신이 언제나 옳고 좋은 결과를 불러오는 건 아닌데요. 그 시대의 트렌드하고 잘 맞으면 오랫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잘 맞지 않을 경우는 어떨까요? 시간만 낭비하는 건가요? 맞아. 그렇지, 그럴 수 있지. 그렇죠. 과잉 기술이 오히려 독이 돼서 과잉 기술. 이 경쟁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소니가 그런 경우죠. 궁극의 초소형 워크맨, 그리고 궁극의 초소형 그 카세트 테이프를 만드는데 많은 투자를 했죠.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? 안 아무도 안 듣죠. 듣잖아요. 안 듣죠. 안 사지. CD도 안 듣죠. 맞습니다. 그 CD가 나오고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는 시대가 되면서 소니가 몰두했던 기술은 결국 쓸모없는 기술이 됐습니다. 와. 뭐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국 이제 표준하고 패러다임이 바뀌는 걸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죠. 그 세계를 주름잡았던 반도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반도체는 근데 반도체 하면 딱 한국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. 지금은 반도체가 한국인데요. 옛날 반도체는 일본이었어요. 그래요. 맞습니다.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뛰어든 거는 이른바 도쿄 선언이라고 해서요. 1983년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산업에 참여 선언을 한게 계기가 됐는데요. 하지만 그 당시엔 아무도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성공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고요. 당시 이제 일본의 한 연구소에서는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절대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.